오늘도 난 내 운명의 반쪽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있어요. 난 너무 외로워요. 여러분 아마 나의 그인 어디 있을까요? 정말 어떤 상상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. 달빛이 유난히도 고와 어머, 그 이가 있어요. 벌써 마음이 설레네. 벌써 마음이 설레네. 밤하늘의 별도 응원하고 있네요. 나 정도면 충분히 아름답다고. 어머머머 진짜 신기하다. 그래 열심히 했어. 왜 이제야 왔어? 어?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?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다고. 온다 온다 제대로 feel 온다.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다. 어머 태민아, 어머 태민아. 와,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니? 네 나이 18 눈물로 애원해봐도 돌아오지 않아. 야속한 사랑이요. 사무치게 슬픈 이루어질 수 없는 내 사랑. 아, 외롭다 외로워. 진짜 고르는 거야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아, 외로워. 우와, 이게 그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스킨십이 너무나도 리얼하잖아요. 그러니까. 표정 하나가 살아있는 게 진짜 어떤 때는 너무 섹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침한 게 있고 막 슬픈 감정도 배우고. 자, 이렇게 합시도 할 수 있고요. 흔들기도 할 수 있고, 또 이렇게 흙어, 소원도 하고요. 그리고 등 뒤에 이렇게 올라, 어부바죠? 어부바도 하면서 엉덩이도 이렇게 흔들 수 있어요. 엉덩이도 예, 엉덩이도 흔들고요. 아주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기도 하고요. 네. 제가 아무리 인형이지만 사람을 가린단 말이에요. 어머 이만해. 바로 태민 씨는 혜경이가 막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막 안기니까 기분이 좀 이랬어요. 처음에는 막 인형인데도 부담스러웠는데 아, 예. 지금은 나중에... 보고 싶어요 혜경이가. 시려요. 저 위로 좀 해주세요. 뽀뽀. 한번 부끄러워하시기. 진짜 신기하다. 나 실현당한 여자예요. 건들지 마세요. 건들지 마세요. 똑같이 나 기분 안 좋으니까. 태민아 나 그래도 네가 좋다. 그 뭐 또 우리 사랑을 막을 순 없어. 태민아 사랑해. 날 지켜줘. 어머 남자의 흥미가 물씬 느껴져. 어머 태민아 너 너무 멋있는 거 아니니?
어머 태빈아. 와. 저기요 위아래 위아래가 있는데 뭘 위아래가 있어요? 보세요. 네? 보세요. 위아래가 있는데 저 잠깐.